오늘은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논란이 됐었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주무관님은 여대생에게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남자가 갤럭시를 쓰면 좀 별로냐는 질문을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분위기를 알고 싶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그 휴대폰으로 제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갤럭시 쓰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친구가 번호를 따였다 해가지고 친구가 상대방 남자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봤는데 갤럭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갤럭시 쓰고 있네 라는 당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딴 사람의 핸드폰이 갤럭시라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웃게 됩니다. 하지만 여대생은 웃다가도 이런 사람 진짜 많다고 갤럭시면 번호 못 준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충주맨은 이런 상황을 설정하기까지 하죠. 남자 두 명이 번호를 따러 왔어요. 한 명은 아이폰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요. 갤럭시는 지갑 케이스도 아닌 걸로 왔어요. 여기서 아이폰 만날 거예요. 갤럭시 만날 거예요. 저는 아이폰 만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우리 여대생의 발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우리 여자들은 갤럭시 쓰는 사람은 열등한 게 맞잖아. 왜 열폭하냐?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재밌는 건 이런 발언이 진짜 컨셉이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있는 거란 게 놀라운 거죠. 남소 받았는데 남자 핸드폰 때문에 정 떨어지는 거 이상하냐? 라고 말하는 조소기업 경리년이 있습니다. 남자는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얼굴도 평범하고 성격도 좋지만 핸드폰이 갤럭시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34살 한 여가 있죠. 이 여자는 남자 핸드폰이 저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가 싫다 말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댓글은 한남새끼가 아이폰 안 쓰면 허접쓰레기같이 보이고 촌티난다. 아이폰 안 쓰는 남자는 못 만나는 게 본인 꿈일 줄 모른다는 거 티내고 다니는 거다. 저런 핸드폰 쓰는 남자는 절대 못 만나고 갤럭시 쓰는 남자는 안 봐도 가성비충이라 걸러야 해. 여시 맘뭔지 알겠는 게 아이폰 안 쓰면 뭔가 세련미가 없어 보여. 라고 말하며 아이폰 안 쓰는 남자는 못 만난다는 저 말에 공감하는 여자들이 보이십니까? 갤럭시 쓰는 남자는 가성비 하나하나 따지고 덫이 칼같이 하고 고배드림 할 것 같은 늑다리라 싫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개싫고 핸드폰 하나로 센스가 다 보이지 않나? 라고 말하며 아이폰 부심을 부리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우리 한녀들이 좋아하는 미러링 한번 해봅시다. 양성은 평등하니까 남자들도 당하는 저런 내용을 여자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여자가 아이폰 액정 깨진 걸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걸러야 하지 않을까요? 수준에 맞지도 않는 오마카세 호캉스 유럽 여행 허버허버 즐기면서 사치 부리는 그런 쓰레기 하류 인생 여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죠. 아이폰 쓰는 여자는 그런 허영심 넘치고 SNS 하는 여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절대로 걸러주세요. 혹시 제가 방금 말한 내용에 화가 나신 한녀들 있으신가요? 어라라 왜 우리 한녀들이 욕하는 걸까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미러링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말이죠. 세상이 어쩌다 유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갓 20살 된 여대생이 저렇게 말한다면 그래 시발 네가 세상에 대해 뭘 알겠냐? 라고 생각할 건데 나이 34살 처먹고 조소기업 경리나 하는 년이 36살 남자 아이폰 안 쓴다고 지랄하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한심한 한녀들의 대가리 빈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런 년들 참교육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34살 먹고 노처녀인 주제에 아이폰 이응지을리라는 게 웃기지도 않네요.